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주요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또다시 인상합니다. KB국민은행은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0.3%포인트, 0.2%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신한은행은 21일부터 3년물 이하 대출금리에 대해 0.05%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예정입니다. 하나은행도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의 감면금리를 0.6%포인트, 전세대출의 감면금리를 0.2%포인트 각각 축소 조정합니다. 감면금리를 축소하면 사실상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.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19조 9,178억 원으로 이달 들어서만 4조 원가량 급증했습니다.